얘들아, 선생님 봐야지, 선생님. 아, 수원이만 보고 나 안 봐. 수원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벌써부터 느껴지는 이 파티의 기운! 오늘 이 수원이가 수원 연극축제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한 것들이 있다고! 자, 그러면 수원이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한 거야? 차례. 오늘 수원이랑 사진 찍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사진 찍은 거가 재밌었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대구리. 저의 나가 어떤 소원지를 붙여낸가 수원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우와! 이거 뭐야? 수원이랑 같은 집에 살고 싶대요. 우와! 저요. 누구야? 저예요. 어? 친구야? 네. 어, 친구 이리와봐. 수원이랑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수원이가 좋아요. 그러면 수원이의 좋은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원이가 너무 친절해서 그런 거예요. 우와, 수원이가 너무 친절하대요. 제작진 들었어? 이게 바로 나야. 이렇게 사랑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짠. 짜잔, 여기 엄청 재미난 체험거리가 있대. 수원이가 한번 가서 해볼게. 따라와. 수원이 이거 뜯어주세요. 네. 선생님 어디다가 뜯으려고요? 구멍 보이나요? 네. 네. 이 구멍에 볼펜들을 이용해서 뚫어주세요. 네. 여기. 아니, 계속 수원이만 보고 있었어요? 얘들아, 선생님 봐야지, 선생님. 아, 수원이만 보고 나 안 봐. 선생님, 저 잘한 거 맞아요? 아주 나이스. 아까 선생님 준 것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이제 그럼 이제 뚜껑을 닫아서 한번 마무리해 볼 거예요. 오. 짠! 수원이가 만든 필통. 수원이가 연못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줘야 되겠죠? 실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이거 필통 만들어봤잖아요. 네. 만들어보니까 어때요? 재밌었나요? 수원이랑 같이 하는 게 재밌었어요. 우와! 이 필통 만든 거 집에 가서 쓰실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겨울에도 멀리 남쪽 나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준비하세요. 마스터.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수원 연극 축제 오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엄마가 재밌는 거라고 해서 작년에도 왔었고 한 번 더 왔어요. 아, 작년에도 오시고 올해 또 오신 거구나. 아버님도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게 되시니까 어떠신가요? 공원 같은 분위기라서 가볍게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네. 연극이나 뭐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수원 연극축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일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이 수원이와 함께하는 숲속의 파리! 수원 연극축제,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여기는 오늘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너무너무너무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